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목이 다 갔네요. 볼린저 밴드의 확장의 크기를 미리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확장의 크기를 미리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거래량, 활동성입니다. 활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활동성 지수. 자, 볼린저 밴드부터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선물은 10을 보시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20을 보통 보시는데 10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게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여기는 벌어졌다가도 금방 끝나고 여기는 벌어지면서 크게 벌어지는 여기도 벌어지면서 크게 벌어지고 벌어지고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냐? 거래량 활동성 지표로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시작될 지점에 이런 부분에서 이미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거를 보시냐 하면 볼륨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세 개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오실레이터에서 양 오실레이터로 오실레이터에서 여기 한개 빠졌네요. 양 오실레이터로 양에서 음으로 변경되는 부분 있죠? 변경되는 부분. 자, 변경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경되는 부분에서 밑에 만나니까 하락. 변경되는 부분에서 만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만났는데 이미 변경되는 부분이 지나 있어요. 그러면 크지 않아요. 이 볼린저 밴드 확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방을 만났는데 변경되는 부분, 음에서 양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커집니다. 그리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는데 크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 앉는다는 거는 이게 올라가죠. 밑에 게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역시 옆으로 벌어지잖아요. 그죠? 벌어지죠? 자, 그러면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오실레이터를 봤을 때 거래량, 자, 하단에 닿았을 때 음에서 양이나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벌어진다. 그게 크게 벌어지고 위에 윗부분에 닿았을 때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고 여기 뭐양 오실레이터로 바뀌어 있는 상태면 크지 않다. 닿았을 때 바뀐다면 커진다. 닿았을 때안 커진다.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신기하죠? 재밌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천, 앞으로 쭉 돌려볼까요? 자, 여기, 여기죠? 여기서 닿았을 때 바뀌어버리니까 쭉 커지죠. 여기서는 닿았지만 이미 바뀐 상태라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 자, 우리 제 영상, 일반 영상 중에 ADX 9를 보고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벌어지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볼륨 오실레이터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그 크기까지, 확장의 크기까지 어느 정도 크다 작다까지는 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상승한다, 저기까지 상승한다, 하락한다, 여기, 이거는 몰라요. 하지만 크기 정도는 알수 있다. 아, 이번에 크겠다. 볼륨에서 크게 하락하겠다. 크게 벌어지겠다. 크게 벌어지지 않겠다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앞으로 쭉 가볼까요? 자, 여기 다였으니 바뀌었죠? 오실레이터로. 자, 거래량이,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이슈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서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만 됐다 많아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원래 거래량은 매도 하나 하면 매수가 하나가 따라 붙겠죠. 이게 플러스 돼서 1의 거래량이 나와요. 매도 하나, 매수 하나가 더 와서 1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거래량 수치를 보면 1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매도가 0이지만 매수가 1인 거예요. 매도가 1인데 매수가 2인 거예요. 또는 매도가 1인데 매수가 3인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매도가 없고 매수 사는 사람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고 상승한다. 이게 엄청 무서운 상승입니다. 자, 여기도 이미 여기 되었을 때 여기 되었을 때 바뀌었죠. 이미 바뀌어 있죠. 덜 바뀌었죠. 이것은 너의 적다. 이것도 역시나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적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쭉 볼까요? 여기. 이런 상태가 좀 골아파요. 이런 상태가 조금 골아픈 상태입니다. 바뀌었죠? 근데 자기 줄어들면서 또 올라가고 이런 상태는 좀이 볼륨 오실레이터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인정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지만 여기 중간에서 나왔죠? 나오는 거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웬만하면 다 맞아요. 여기 이런 부분 볼까요? 이런 부분, 그다음 바뀌는 부분, 첫째 바뀌는 부분 쫙 올리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지지부진하죠. 아직 거래량이 안 바뀌니까. 바뀌면서 쫙 내려가 버렸습니다. 확장. 보이십니까? 자, 그럼 분봉도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1분봉을 한번 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또 10으로 바꾸고, 지표 추가, 볼륨, 오실레이터. 큰 분봉은 잘안 맞아요. 프리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바뀌죠. 여기서 바뀌죠. 여기서 바뀌죠. 그러면 쭉 크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났는데. 자, 이게 뭐냐. 모였다가. 볼린저 밴드가 모였다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거래량 보면 여기 있어요. 크게 확장 못합니다. 아시겠나요? 바뀔 때 확장이 크게 됩니다. 바뀔 때 늘어난다. 바뀔 때 늘어난다. 바뀔 때 늘어난다, 그죠? 자, 이렇게 바뀔 때 커집니다. 대신 지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분봉 이렇게 볼게요. 자, 큰 분봉엔 잘안 맞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프리장 부분이 있잖아요. 프리장 부분에서 프리장이 있기 때문에 잘안 맞아요. 프리장은 어차피 그게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잘안 맞습니다. 이렇게. 프리장 자체가 거래량이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분봉이나 3분봉 이런 쪽에선 잘 맞다. 와, 여기 이 부분에서 엄청 거래량이 없었네요. 이렇게 보면은 대강 맞아떨어지죠. 대강 맞아떨어지죠. 그죠? 여기도 땅. 여기도 봐요. 땅 바뀌죠. 한 번은 바뀌었죠. 여기도 모였다가 확장. 거래량의 변동성. 여기도 거래량의 변동성. 바뀌는 부분. 이제 아시겠나요? 어렵진 않죠. 근데,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ADX 9를 보면서 확장을 예측하고, 이 볼륨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확장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거래량 있죠? 거래량 이거 보시면서 볼린저 밴드 띄워 놓으시는 분들, 이 진짜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입니다.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이에요. 이거 볼린저 밴드 자체가 거래량 활동성 지표입니다. 거래량 활동성 지표예요. 거래량 활동성 지표.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이미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대략에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볼륨 오실레이터를 사용하지, 이
이 거래랑 이거는, 단순 거래랑 이거는 안 보는 것만 못해요. 여기에서 뭐, 자, 이제 매집봉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매집봉인 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락이 많이 모였잖아요. 지금 볼린저밴드가 많이 모였습니다. 하락이 커질지 안 커질지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쯤 적어도 한 개에서 두개 캔들 만에 약간 빨간색 양오실레이터로 변경되면 하락이 깊다. 깊은 하락이 나올 것 같다. 하락. 그리고 만약에 얘가 올라가서 여기서 이게 다였는데, 볼린저밴드 상단에 다였는데, 양오실레이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금 큰 상승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직 이거 한번 제가 못 봤는데, 이거, 아직 오비브이가 데드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눌림입니다. 단기 눌림. 나중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눌림목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장기적 눌림이랑 단기 눌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해주신 분들이니까 패스하고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